그대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또 몸을 구부리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 작곡을 쓰고 계세요. 데스노트를 쓰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니까 나 죄 없어 하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 갔을까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자꾸 뭘 쓰고 계셔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버린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꾸 땅에다 뭘 쓰고 있는 거는요. 자극하고 있는데 던져봐 어떻게 되나 보자. 죄 있는 자가 자기가 죄가 있는데 자 12번 보세요. 각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니네도 간음했지 하는 거 다 아시는데 간음이 안 들킨 자가 간음이 들킨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러니까 간음은 처벌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여인처럼 간음한 자든 정죄하면 안 됩니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요. 죄인들이 죄인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상대방의 단죄에만 매몰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마귀의 자녀일 것일 뿐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워 처벌한다는 게 이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여 이런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을 버린 자들이 땅에 기록될 것임을 암시하는 동작을 취하신 것.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율법 어긴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니까 주님을 버린 자들은 아무튼 용자들이여 돌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한 거죠. 죄 없는 자들이여 돌을 먼저 던져봐라 하니까 근데 땅에 자꾸 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냥 양심의 가책 안 받아요. 왜 이전까지 막 그렇게 잘 죽이던 사람들이 왜 그날따라 못 죽였을까요? 땅에 자꾸 뭘 쓰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위험한 행동 아니야? 자신의 죄를 돌아봤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 없을까 하고 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땅에 새겨지고 사라져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찔리는 게 있거든요. 위험 부담이 커요, 이 일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미친 척하고 누구 하나 돌멩이 던지면 군중심리가 또 다 던집니다, 그냥. 근데 그 한 놈이 앞에서 못 던지게 만든 힘을 예수님이 이제 부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만 여자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는 여자여 그대를 고소하던 그대를 어디 갔는가? 그대를 정죄한 자가 없는가? 그놈들도 다 죄인이었다. 여인이여 그대가 죄를 지은 건 맞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모세의 말도 맞다. 막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세 말처럼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하지만 너를 심판할 다른 자들도 다 악인들이라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 소리예요. 아니 다 악인들인데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아쉽게도. 율법 따지는 애들이 오히려 마귀의 자녀고 지금 참회해야 될 그 죄인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저는 극적으로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 잘난 체한 애들이 오히려 죄인이고 죄 짓고 참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성령 받아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자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식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 지옥 갈 거다. 죄인으로서 지옥 갈 거다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너가 지옥 가고 죄 지은 저 죄인이 참회하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